안녕하세요. 성호 육미당입니다. 제가 지금 하우스 안에 들어왔는데요. 제가 한 20일 전에 이제 고추 그 주문을 받았는데, 이제 그 당시에는 주문을 받을 때 이제 1번서부터 7번까지 이제 번호를 매겨서 거기에 이제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품종 이름이라든지 이제 써 있는데,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이제 택배로는 못하고 이제 오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이제 주문을 이제 받는다고 영상을 찍어드렸는데, 이제 그 요즘 그 칼탄잡이 고추가 이제 좀 내병기의 품종인데 좀 택배로 좀 보내줄 수 없느냐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셔서, 제가 좀 바쁘더라도 이제 다른 거는 못해도 지금 저 상황 봐서 이제 여기 고추는 이제 역병,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,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탄저병하고 칼라병, 요거 한네 가지 정도 내병기의 품종을, 그거 한 가지 품목만 이제 택배로 이제 보내드리려고 지금 이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그래서 먼저 번이 이제 여러, 저기 주문을 받을 때는 여기 이제 1번, 요 칼라병, 그다음에 탄저병, 역병, 바이러스, 그 내병기의 품종을 이제 말씀드렸고, 요거는 이제 이 칼라병이 이제 심한 밭에 칼라병이 이제 해당되고, 요거는 이제 노지에 고추도 크고, 그다음에 바이러스 역병에 강한 품종,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게 요거 세 가지고, 이제 그 밑으로다가 이제 안 매운 고추, 또 햇빛에 잘 마르는 고추, 그다음에 이제 그 청양 계량한 거, 이제 그 청양고추, 이렇게 해서 또 미인풋고추에서 몇 가지를 이제 주문을 받았습니다. 근데 요번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칼탄잡이인데, 요 칼탄잡이를 저희가 박스에다 포장을 해서 조금씩 사시는 분을 이제 택배로 보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그래서 혹시라도 이 올해 이제 봄에 이제 4월달이나 5월 초에 이제 노지에다 이제 고추를 심으시려면, 여기 물론 문자로 해도 되지만 가능하면은 컴퓨터 주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인쇄를 해왔는데,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성호 육묘장 쇼핑몰에 들어가셔서 주문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거기에 자세히 주문하게끔 나와 있으니까, 혹시 컴퓨터를 모르시면 자제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주문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저희가 이제 4월 한 중순서부터 5월 초까지 이 택배로 이제 잘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이 고추를 직접 씨로만 파종하는 게 아니고, 이제 가식을 한번 해서 보내드리고, 이제 한 판에 이제 72구인데, 이제 그한 박스에 72구 한 판이나 두 판짜리 이렇게 박스를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. 그러니까 혹시 고추가 필요하시면, 그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그 쇼핑몰 성호육매장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, 그렇게 하시면 이제 주문이 되고, 저희가 이제 고추물을 잘 길러서 이제 4월 한 중순서부터 5월 초까지 각 가정에 필요한 양만큼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렇게 하고, 전번에 제가 한 21년 영상 찍은 거 이제 그 오셔서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은 뭐 1000개, 2000개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은 택배가 이제 좀 이제 양이 많아서 어려워서, 그리고 가까이 사시고 그러면 가능하면은 화물차 가지고 오시면은, 오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전번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주문하신 분도 계신데, 이제 이 택배로 하는 거는 여기 칼탄잡이 요 병이 제일 강한 요 품종 한 가지만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. 혹시 추가로 더 저희가 보내게 된다고 보면, 여기 품목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바빠서 일일이 다못 해드리고, 아마 미인 풋고추 아삭이 종류하고 도마도 모종 정도는 혹시 아마 주문이 되면은 아마 들런지는 모르겠는데, 현재로서는 요 고추, 요 칼탄잡이는 저희가 꼭 택배로 보내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, 요 네이버나 인터넷 들어가셔서 성호육매장 치시면 거기 주문 방법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제가 추가로도 말씀을 드리면, 지금 이제 그 고추가 이제 비가 이제 많이 오는 애는 더 탄저병이 이제 심하고, 또약 방제를 제대로 못하면 또몇번 따다가 탄저병이 걸려서
수확을 많이 못하고 고생만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고추를 또 일찍 뽑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고추 모종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이 탄저병이라든지 이 칼라병이라든지 역병이라든지 바이러스에 좀 강한 품종을 심으시면 물론 이 품종이 뭐 약을 주지 말라는 건 아니고 약은 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탄저병이 찍혀도 빨리 퍼지지를 않고 또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제가 올해 그 시장용을 받아서 제가 옆에다 심어봤는데 제 판단으로는 엄청 그 탄저병 내병제 품종이 좋으니까 한번 심어보시면 아무래도 약도 옛날에 여러 번 줘둔 거 남은 약값도 조금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이 칼라병 이 칼라병도 또 내병제니까 여기 천안지방도 이 칼라병이 그렇게 심해지 않았는데 한 2년 전서부터 이제 칼라병이 밭에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가능하면은 일반 고추모는 조금 싸지만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이 칼라병하고 탄저병하고 그 내병제 품종을 심으시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택배로 보내드리는 거는 이 칼탄잡이 한 품목만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주문하실 때 이제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올해도 이제 비가 많이 올렸는지 날씨가 굉장히 이제 무더울렀는지 그건 아직 모르지만 가능하면 지금은 옛날보다는 이 고추 병들이 많아서 지금은 이제 일반 품종보다는 거의 내병제 품종을 좀 많이들 찾으시니까 농사 지시면서 고추모 값만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고추 조금 더 따고 그러면 되니까 좋은 품종, 내병제 품종을 심으셔서 올해 고추 농사를 잘 지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하우스 안에서 여러분께 그 인터넷 택배로 이제 가능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그러니까 주문하시려면은 컴퓨터나 저 택배로 하니까 주문을 하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고추모 판매에 대해서 여러분께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희 영상을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도 많이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아직까지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아직 구독을 모르셔가지고 그냥 보시는 분도 계신데 그냥 보시게 되면 제 영상을 또 보고 싶어도 찾으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우니까 거기 영상 보시면서 빨간 구독 버튼 한번 누르시게 되면 구독이 되면은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람 표시가 가면은 제 영상을 모조리 순서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찾느라고 고생 안 하시고 또제 영상을 보시면서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구독을 해 주시고 제 영상을 보시면 무슨 뭐돈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구독하여 주시고 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.